네, 아, 위원님이 좀 있어요. 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 지금 끝났어요, 지금.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네, 오늘 초반에 경기가 조금 길어졌었어요. 아, 4시간 했는데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저 놀랐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저 팬 여러분들을 네, 빨리 한시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 지금 성곤님이 별보다 마쳐 오늘도 나 이거 겹칠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 멀티트 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니까요. 그, 저 어제 방송 막판에 예측을 하셨잖아요. 하비한테 멀티트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는데 쪽집게십니다. 진짜. 저희가 추후에 또 네.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 배트플립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송건이 형 의원님 예측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네, 쪽집게입니다. 저희가요 지금 네. 강정호 선수 얘기만 잠깐 하고 네. 오늘 4빵. 네, 4빵. 3진 2개. 네. 네. 봤어요. 오늘 강정호 경기도 다 봤는데 네. 네. 에, 아, 글쎄 지금 이게 배 중심에 못 맞추네. 네, 네. 네 그렇죠. 그 얘기했었고 바로 위원님 오셨으니까 텍사스 얘기 좀 그렇죠. 네, 텍사스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추신수 선수 오늘 역사적인 안타를 또 때려냈습니다. 통산 빅리그 1500번째 안타 기록을 2회 했었죠. 네. 중전 안타로. 아, 이용철 님이 참 잘 아시네요. 예. 제가 해설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는 타입니다. 홍삼 드시고 힘내세요. 아, 예. 네. 오늘 홍삼 드셨습니까? 아, 오늘도? 예. 현지 중계 직원 합의 잘 맞는 손녀님 해가지고, 김지웅님? 예. 오늘 중계 열심히 보신 분이네요. 네네. 예. 어쨌든, 예. 그, 느낌이 왔어요. 진짜로. 두 번째 타석에. 근데 현재 중계진에서 1499안타라고 자막을 깔아주는 거야. 네네. 이번에 친다. 네. 느낌이 이미 저, 오셨다. 저도 제가 제정신이야. 아. 못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진짜 딱 치는 거야, 또. 네. 야, 나 이러다가 진짜 미아리에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감이라는 게 이렇게 네. 무섭습니다. 네. 그게 또 하필이면 3타점 안타였죠? 아, 그거는 1500번째 안타. 네. 아, 맞네. 1500번째는 그거고. 그때. 와, 구딘이, 이름만 구딘, 이름은 좋은데, 플레이를 정말 그지하더라고요. 배드였습니다. 네. 네. 이름값을 못했어요. 바운드를 잘못 책정해서, 그 빗맞은 타고 느리면 두 명 들어가는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맨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 전에도, 네, 안 좋았죠. 그 전에도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다가 뒤로 공을 한번 빠뜨렸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구딘은 지금 그 저스틴 없을 때 이제 잠깐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는. 힘들겠더라고. 예전에 네. 뭐 유망주였었던 선수인데. 그렇죠. 워싱턴에서 네. 또 타격은 괜찮았어요. 2012년 정도에 뭐 그래 벌써 그랬는데 맨날 유망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정착하기 힘들겠던데요. 네. 푸시케님, 유현님 신내림의 경지. 진짜 신 내리신 것 같은데요. 아니 딴 데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로또 번호 맞추는데 이런 거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김지훈님께서 네. 강정호는 응원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아니 뭐 사람 손님마다 손님이란다. 그저 팬들마다 좀 다 다른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잘못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분들도 있고 아 죽었다 깨도 뭐 용서 못해 그럼 못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서로 뭐라고 할 건 없어요. 다름을 인정해야돼요. 네. 나도 그래도 뭐 해주고 네. 야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짓 하는 애를 응원하냐 뭐라고 서로 공격만 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평화롭게 살자는 거죠. 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판단은 네.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야 근데 맨날 한복 입는데 혼자 이제 오늘 갑자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비부조에서 하는데 네. 요즘은 거기 이제 뭐 이것저것 해서 분장도 안 하고 이제 중계복도 안 입고 아. 사복 입은 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아 예. 야 오늘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거 4시간 남은 거잖아. 4시간 11시부터 했는데 그렇죠.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기 MLB 한 마당도 가야 되는데 네. 아, 진짜, 그렇게 딱 그래도 왔네요, 좀. 아, 그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팬 여러분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네. 하고 계셨어요. 네. 언제 오시나. 아, 지금 저 김재훈님이 텍사스 감독이 취재해 가는 인터뷰 뭐라 했나? 아, 예, 우드워드 감독이. 리그렛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리그렛이란 말은 별로 원래 잘 안 써요. 네. I'm so sorry for, 뭐, that,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뭐, 유감이다, 하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리그렛이라고. 아, 좀. 그러니까, 강도가 셌어요. 아까도 중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개막전 지난 지가 언젠데, 이제 또 두 번째 사과를 하면서. 아, 예. 아니, 사과를 하면 첫 번째. 이거 일본 정부가 좀 배워야 돼, 이런 거. 아,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대로. 아, 그렇죠. 네. 사과는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한두 단한두 뜨뜸이지. 맨날 가고 그냥 말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아, 우드워드 감독.
확실하게 사과를 했어요. 주신수 선수도 이 사과 뭐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잘하잖아. 네, 뭔지 네, 오늘 사출루를 했어. 그러게요. 미소도 머금고 막. 아. 네. 그리고 우익수 수비라는데 볼도 안 가, 별로. 네. 시켰어, 미안해서 쉽게. 우익수도 시킨 거 아닌가? 아, 네. 그런가요? 하여튼 아니, 오늘은 마자라도 빼버리고. 그렇죠. 마자라가 오늘 뭐 조금 아픈 부분이 있었죠. 그래. 아, 근데, 사두근이 아프다고. 야, 레인저스가. 세상에 컵스한테 1패디 2연승, 휴스한테 1패디 2연승, 네. 그리고 오늘 에인저스 지난해 13승 5패인가 6패인가로 네. 일방적으로 눌렸는데 네. 첫 경기부터 압승을 거두네요. 아. 근데 방망이가 장난해. 네. 구즈만까지 터지니까. 아, 뭐 구즈만, 갈로 다 오. 터졌습니다 오늘. 예, 예. 오늘 오도가 오도만 삽질하더라고요. 오도가 무안타로 예. 침묵한 거 말고는 예. 선발 타자가 전원안타를 때렸습니다. 예. 드실주도 안타 때렸고요. 구즈먼의 이 홈런을 보니까 이 선수가 1루를 맡길 만한 선수더라고요. 맞아요. 야, 갈로를 좌익수로 보낸 선택이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갈로가 뭐 좌익수, 중견수로도 15경기를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외야수로 굉장히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는데 올 시즌에도 이런 페이스로 계속 기용이 될 것 같죠? 네네. 뭐 워낙 체구가 큰 선수니까 중견수를 풀타임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드실즈가 아무래도 타격이 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 중견수 알바도 하면서 뭐 주로 좌익수로 기용될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구즈만 선수도 타격이 좋다 보니까 둘이 같이 기용을 하려면 이렇게 그 갈로 선수를 외야로 내보내야 되는데 전문 일루수가 필요해요. 오늘 네. 물론 구즈만이 빨리 집에 가고 싶나 봐. 오늘 잘했거든. 샤워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더듬어가지고 실수 하나 하긴 했는데 예. 정말 애교고 어려운 파울플라이 잡았고요. 네.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로 딱 쳐서 홀대를 딱 까니까 일루수판 네. 순간적에서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비디오를 네. 다시 돌려봤죠. 그랬더니 그냥 그 촉촉한 눈망울로 그냥 홈런인데 일루에서 왜 아니냐? 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아, 그 눈망울이 통했습니다. 네. 네. 리플레이를 봤는데 폴대를 살짝 맞고 궤적이 바뀌었어요. 네네. 굳조됐어요. 뭐 다르비슈 얘기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려요. 아,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웅님. 네. 귀염둥이로 키님께서도 합의는 가망이 있을까요? 그래요. 합의가 결정적으로 오늘 합의가 좀 초반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텍사스 타선이 잘 터진 것도 있지만 합의도 네. 사실 오늘 구속이 좀 별로였어요. 패스볼 구속도 이제 시범 경기에서 98마일까지 나오면서 예. 부활하는 게 아니냐 기대를 모았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투심 패스볼 위주로 맞춰 잡으려는 전략을 짜온 것 같은데 아니, 올 시즌부터 그렇게 가기로 했나 봐요. 공이 좀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목표는 이제 바톨로 콜론처럼 맞춰 잡는 투수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제구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몰리면서 그랬을 경우에는 뭐 쉬운 배팅볼이 되는 거죠. 콜론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콜론이 나이 먹고도 옛날에 100마일 던지던 애가 완전히 변신을 해가지고 네. 진짜 잘한 거고요. 아, 합의를 보면은 글쎄 오늘 슬라이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슬라이더를 너무 좋아해 합의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커브가 헛스윙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공 슬라이더를 몇 배를 많이 던져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슬라이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슈즈 맞춘 공도 슬라이더 잘못 들어가서 네, 그러게요. 원래 합의가 뭐 빠른 뭐 99마일 100마일에는 패스트볼까지 던지면서 또 93마일에 가까운 하드 슬라이더를 던지던 투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더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는 못 버리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진짜 중계는 너무 재밌었던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연 우욕절을 많은 두 투수 볼케스하고 하빈이 그런데 2015년 월드시리즈 1차전, 5차전 둘이 맞붙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두 투수의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뉴욕 매치 에이스는 맷 합이에요. 디그롬, 신더가드, 스티븐 마치 이런 애들 밑을 깔았던 사람이야. 아,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사생활 해도 문제가 많았죠. 아, 네. 그렇죠. 술 먹고 제가 파티 하느냐고 저 담당 안 나왔죠. 징계도 받고. 구단하고 이제 3점도 멀어지고 공은 안 좋아지고. 태업 수업으로 하다가 결국 잘리고 신시내티에서 좀 개가천선 하나 했는데. 네. 그래도 올해 1,100만 달러 하나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 인센티브 300만까지 하면은 1,400만 달러인데. 왜냐면 지난 시즌 신시내티에서 후반기에 구위가 많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기대를 모았는데. 역시나, 아직은 좀 미흡하네요. 사실 합의가, 이 여자 문제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술 먹고 지각한 날이 그 차인 날이었어요. 아, 아까도 얘기했어요. 네. 리마라고 브라질의 슈퍼모델인데, 네. 예. 예. 원래 이 여자의
원래 남자친구가 뉴잉글랜드 패트리츠의 와이드리스버 주니어 주니어 애들만이야. 네. 근데 둘이 찢어졌어. 그리고 하비랑 놀았어. 만났어. 그랬는데 어느 날 하비가 나랑 사귄 줄 알고 있더니 애들만하고 다시 붙은 거야. 착각했구나. 둘이 사진 찍은 거를 보면 아니 자기 사람이었지. 그런데 또 절로 양다리가 지금 아, 양다리였어요. 거기서 야마도라. 열이 받아서. 화가 났다. 네. 화가 엄청 많이 났다. 흥분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네. 그래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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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비가 참 구단에도 그렇고 쌓인 게 감정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근무 테마로도 드러나고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봐봐요. 제이크 디그럼 장기 계약 맞고 지금 싸영성 먹고 디그럼 자기도 미치라고 생각했어. 둘이 되게 친한데. 그니까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를 다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디그롬은 한 번도 1인자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디그롬이 제일 빛나는 별이 됐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가요? 네. 하비가 나가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올해 선수였다.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디그롬 선수 못하는 선수가 그렇게 아니니까 그렇게 득점 좀 못 받고 열받고 진짜 짜증도 나고 막 뭐, 그럴 그럼요. 수 있잖아. 그런데 완전 돌부처야, 진짜. 멘탈 갑이죠. 니네가 못 쳐, 그럼 내가 치지, 그거 하고. 와, 진짜. 긍정도 이런 긍정이 없습니다. 네. 에인절스는 돈 쓰면서 고통받고 있다. 정화 박정화님께서. 네. 아, 진짜. 에인절스가 돈을 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쓰기는 쓰는데, 좀 과투세라 해야 된다? 과투세라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비가 $1,100만 받을 만한 투수였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엘버트 포스를 비롯해서 죽은 돈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 업튼도 그렇고. 네. 그랬을 때 문제가 적당히 싼 선수를 데려와서는 이 포스 시즌에 못 나가. 그랬을 때 반등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만 골라서 데려오다 보니까 이 선수가 터졌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하비처럼 망했을 경우에는 투자를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제코자트가 더 문제라니까 2017년 한 해 반짝이야 솔직히 진짜 네. 진짜 한 해 반짝이야 원이어원데요 그런데 지난해 부상 때문에 딱 쳐 네. 그렇죠 뭐, 지금 4푼대야 4푼 안타 하나 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완전히 그냥 구멍이에요 구멍 네. 지금 코자트 제코자트 얘기를 해보자면 그 시즌에도 타구 속도는 84마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세부 스탯이 안 좋았는데 평균에 못 미쳐서 이거 다 뽀록이다, 뽀록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에인절스는 산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살짝 모험도 있을 거예요. 네. 남들이 뽀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뽀록 아니면 대박인데 이랬는데 또 실패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트레오시그다만 만회를 해줬는데 뭐 에인절스 경기할 때마다 보라스가 뒤쪽에 자리 딱 잡고 있는 게 늘 보이잖아요. 오늘도 자기 손님들, 고객님들 이제 체크하려고 하비 추신수 뭐 고객님 체크하려고 왔는데 예. 지금 그 김유준님 에인저스는 제대로 된 에이스를 영입해야 함 그랬는데 빨리 저 에인저스 쑤셔가지고 다저스 류현진이 좀 우리 팀으로 오게 해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로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저스가 장기 오퍼 한다 아니면은 그거 받을까 아니면 여기 FA 나갔을 때 에인저스가 쑤신 거 요거 꽂혀놓고 있다가 그거 머리 굴려서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사실 그럼 좋지 않을까 갑자기 해봤어요. 사실 네. 트레버 케일이 일선발을 받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아니고요. 네, 저 제 생각에는 보라스가 거기 간 목적 중에 하나는 댈러스 카이클 팔라고 간 것이 아닐까. 그렇죠. 네, 카이클이면은. 사실 가능합니다. 보라스가 올 시즌에 가장 주력한 투수 중에 한 명이 이제 팔려고 주력한 선수가 카이클이었는데 네. 결국 아직도 못 팔고 있으니까 네. 아마 좀 투수력이 약한 팀한테 가서 기웃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진도 나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자, 텍사스하고 에인저스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